오늘은 서로 다른 위치값과 회전값을 가진 오브젝트를 얼라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우클릭해서 큐브를 생성하고 선, 이렇게 간단한 모델링을 했고요. 이동을 시킨 후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다시 회전값을 다르게, 위치값도 다르고. 자, 이제 다 준비가 됐죠? 이렇게 다 다른 위치값과 회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컬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레드, 블루,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을 때이 그린 오브젝트에 나머지 두 오브젝트를 얼라인하고 싶을 경우 타겟이 되는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Shift를 누르고 마지막에 기준이 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채널 박스에서 Translate X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탭 누르시면 일단 위치값은 다 맞춰졌죠? 그 다음 회전값은 마찬가지로 탭을 계속 연달아 누르시면 회전값 값이 맞춰지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선택한 그린 오브젝트의 밸류 값이 다 입력이 되는 거죠. 같은 값으로. 원두 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오브젝트를 프리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밸류 값이 전부 다 초기화가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는 매칭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이 프리즈 트랜스폼으로 사라진 이 밸류 값을 되살려 내셔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따로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놓았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 상단에 링크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우측 상단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 다른 위치값과 회전값을 가진 오브젝트를 얼라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